따뜻한 곳에서 추운 곳으로 가면 혈압에도 변화가 있는지 측정했다. 실험 결과 두 사람 모두 추운 방에서 혈압이 상승했는데 40대에 비해 70대의 혈압 상승폭이 무려 3배 이상 컸다. 외부의 환경의 온도가 추워지면 추워질수록 1도씨 상승할 1도씨 하강할 때마다 혈압은 1.3mmHg씩 그 증가하는 거, 혈압이 상승하는 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20도 정도의 실내 온도 노출 환경을 설정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26mmHg 혈압이 상승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노인 78세의 경우는 무려 46까지 혈압이 상승한 것으로 볼 때 연세가 들면 들수록 체온 조절에 있어서는 둔화되고 거기에 민감하게 대처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 추운 환경에 노출됐을 때는 더더욱 위험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정상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선 에너지를 많이 생산해야 하는데 나이가 들거나 에너지 공급이 부족할수록 체온 저하의 위험이 더 커지는 것이다. 체온이 떨어지는 걸 막으려고 대사량을 항진시킬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에너지 공급이 원활하지 않거나 대사에 문제가 있거나 갑상선에 문제가 있어서 호르몬의 분비가 원활하지 못하거나 할 때는 불가피하게 떨어진 체온을 복구시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저체온증으로 떨어져 있는 상황으로 치달을 수가 있겠죠. 추위에 노출되면 근육에서 열을 내 체온을 유지하는데 35도 이하가 되면 근육이 떨리면서 오한이 생기고 체온이 33도 아래가 되면 근육이 굳고 점차 의식이 흐려지게 된다. 29도가 되면 맥박과 호흡이 느려지다 심장 기능이 멈추고 목숨을 잃을 수가 있다.